자,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드디어 소모 카메라, 예, 열화상 표시장 치죠? 예, 어떻게 보면.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좀안 맞고요. 열화상 온도 측정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맞춰놓은 UI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모 서멀 세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화면을 잠깐만요. 요거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 저렇게 박스 네모 쳐져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얼굴, 예, 온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온도 이렇게 어디 가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30프레임이라서 부드럽습니다. 예. 온도 변화되는 거에 따라 박스를 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제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얼굴 쪽 온도 나는 쪽에 이제 네모 박스를 쳐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다 이렇게 이 박스를 칠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다 구분해서 할수 있으니까 현장에 맞춰서 우리가 세팅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좀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맙습니다.